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 리정철은 추방되기 직전 북한 대사관 김유성 영사부장을 만났습니다. 이때 추방 이후의 행동 지침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함구하던 리정철이 베이징에선 태도가 돌변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되기 전 북한 대사관에 김유성 영사부장을 만났습니다. 김유성이 리정철 동무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됐다, 수고했다라고 하자 리정철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한 노력을 치하한 겁니다. 리정철은 또 남조선 사람이라며 걱정하는 말투로 말하자 김 영사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. 김 영사부장이 이 자리에서 리정철의 추방 후 행동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리정철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들어서자마자 말레이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. 쟤를 인정하라.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몇 살이다. 너도 무사시 못한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 불안아.